평균점에서 71cm 올라가고, 뭐, 요게 그걸 표현한 거예요. 조속표가. 조속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물이 안 가는 13홀에서도, 그래도 물이 좀 가는 시간타임을 두 번이니까, 그 중에서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자, 간조가 21시 40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우리 시간에서부터. 그러니까 6시간이 물이 들어오고, 6시간 빠지고, 24시간이 되려니까 또 6시간 들어오고, 빠지는 게 반복을 하는데, 여기 봐보면 13분이기 때문에, 9시 40분에 물이 빠지는데 봐봐요. 굉장히 적게 빠지죠. 앞서 6시간 빠지는데 82cm예요. 그러니까 물이 정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수조에 물을 꽉 채울 때 쫙 채워야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막 돌고 찌찔찌찔 따르고 있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물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회유성 어 정도. 물을 막 물줄기를 따라다니는 애들. 우리 니모를 보면은 본류 따라서 거북이 타고 쫙 타고 가잖아요. 호주까지. 그게 이제 해류예요, 해류. 그런 해류의 흐름이 적단 얘기예요. 빠르지 않고 느리다. 근데 지금에서 잡는 이런 정갱이 종류들은 해류에 상관없이 자글자글 치어대는 이런 데서 이렇게 먹이 활동하고 이렇게 놀다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고등어는 좀 달라요. 고등어는 어느 정도 커지면 볼류를 타고 다녀서, 고등어는 오늘 밑밥을 같이 하다가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 고등어는 때로 들어와요. 정신없이 들어와요. 정갱이는 깔락깔락 이렇게 쫄락 제주 사투리로 좀 쉬었다가 또 좀 쉬었다 잡히고, 이 고등어는 들어오면 그냥 왕창 막 쑤시다가 확 돌아가고. 고등어가 들어오길 바라야 되는데, 그런 물고기가 빨리 들어오게 하고, 혹시라도 들어왔을 적에 좀 더 머물게 할 때 쓰는 게 밑밥이에요. 낚시꾼들 뭐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봤죠? 기억나죠? 뭐 뿌리잖아요, 자꾸. 못 봤어요, 이렇게. 작게 같은 거 막 뿌리죠. 그걸 밑밥인데, 그걸 뿌리는 이유가 냄새를 풍겨서 물고기를 집어를 하고, 그 집어제라고 하거든요. 모으고 모인 물고기를 조금 더 오래 머물다 하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고기는 먹이 활동하면 나가야 다시.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큰 고기들은 뭐 이렇게 치어들은 물살도 약하고 여기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좀 머물겠죠. 그래서 치어들 한 요 정도 될 때까지는 이런 갯바위 폭을 감안해 보면 새끼 치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거의 정착을 해요. 얘네들이 크면 볼류 따라 나가는 거예요. 니모죠. 멀리 나갔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착하는 요만한 애들은 아니고, 가벼운 남아 돌돔 새끼들, 요즘에 요만한 돌돔, 줄돔이라고 줄이서 있는 아주 이쁜 물고기들이 거기 잔뜩 있어요. 몇백 마리가. 얘네들도 크면 다시 빠져나가는데, 아직 거기 살고 있는 애들도 밑밥을 먹는데, 우리는 그걸 잡는 건 아니고, 작아요. 한 요만해요. 요 정도만 그걸 잡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한 뼘 정도? 근데 손맛은 있을 거예요. 고등어가 들어오면 정말 재밌고, 근데 그 친구들 말로는 고등어인지 정갱인지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모르나 봐요. 그냥 40마리 잡았다 하는데 정확하게 고등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갱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몰 시간, 일출몰을 이거를 또 봐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해가 지는지. 그거는 우리가 낚시갈 타임에 좀 날이 밝아지겠네. 근데 여기 보면 또 희한한 말이 있어요. 일출몰 빼고 일출, 일몰 나오죠. 오늘 살림은. 그리고 풍속도 나와요. 10에서 16. 지금 점점 약해지네요. 그죠? 오늘 며칠. 8일? 내일이네, 내일. 오늘이 목일인가? 네. 네, 그러네. 북에서 북동풍이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 이렇게 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려면 내 바람 방향도 알아야 돼요. 바람을 맞바람을 치면서 어떻게 낚시는지 힘들단 말이에요. 얼굴에. 뒷바람은 쉬운 낚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가보니까 옆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딱 옆바람. 낚시 때 일본님이 옆으로 바람이 불어요. 지금은. 저 포구에서는. 그래서 내가 갈 낚시 포인트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도 알아야 또 낚시를 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람이 강하다가 내일서부터 조금 약해지네. 근데 파고는 더 높아졌네. 2에서 3에다. 그래서 이 안통에서는 사실은 뭐 너울이 싸가지고 덮치지만 않으면 잔잔해요. 바깥이 해맞이. 근데 어제보다는 파도가 잔잔해요. 강하람도 이거보다 쎘고. 보니까 화분도 몇 개 넘어갔더라고요. 거의 태풍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 느낌에 태풍 때 한번 풍속을 봐요. 그러면 18에서 뭐 태풍 때 보통 20, 시속 20이 넘어요. 초당. 그러면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릴, 가누기 힘들 정도로. 근데 지금 10에서 16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바닷가고 뭐 꺼리키는 게 없잖아요. 건물이 막는 게. 그러니까 직송으로 들어오니까 거의 16 정도 바람이에요. 그게. 초속 10m. 16m. 아주 센 건 아닙니다. 제주는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많아요. 제주는 여름에 더울 때 좀 불어주는데, 여름엔 바람이 좀 적게 불고,
겨울에 반하는 편. 그리고 여기는 북서쪽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북서풍이를 계속 불어요. 한바다에서 조류바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조류가 갈라져 나온 지류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수심이 낮은 폭우에는 물이 좀 차야 물고기가 의심이 없어요. 물고기가 어느 정도 예민하냐면 우리랑은 좀 다른 신체 기관이 있어서 파장을 느끼는 애들이에요. 우리 발자국 소리도 느끼지만 파장. 그래서 문어를 잡을 때 문어를 써요. 문어는 문어를 먹거든요. 그래서 문어를 나풀나풀하게 죽은 걸 모가지 걸어가지고 나풀나풀거리면 문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잡을 거기는 대상어는 오늘은 전갱이나 고등어예요. 고등어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는 전갱이는 수시로 들어와요. 전갱이가 우리 초밥 만드는 전갱이에요. 일본에서는 아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고급 어종,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모르고 무시하는 어종. 이 아지를 먹는 애들이 방어나 흙물고기, 삼치 이런 애들이 또 그 전갱이를 먹어요. 항상 먹이사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먹이사슬 떠나서 생각해보면 작은 애들이 움직여야 큰 애들도 그 움직이는 애들 또 먹으니까 다 똑같아요, 일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물대표. 낚시는 항상 원력을 기준으로 하는 물대표. 그러면 두 번 반복되니까 1물서부터 보통 15물대를 쓰는 배가 있고, 제주는 15물대를 써요. 물대를. 그리고 육지는 13물, 15물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물대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살이에요. 가장 물이 많아요. 달을 보면 항상 보름달 아니면 금우. 그때는 물이 그냥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동해안을 놀러 갔는데 파도가 너무 센가 물이 많이 들었다 빠졌다 그러면 그냥 딱 달을 봐가지고 반달이네 그럼 물이 정말 조금 나는 거야. 서해를 가더라도 서해는 우리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예요. 조수간만해체가 가장 심한 어마어마한 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이 많이 들고 한 8m 들었다 빠져요. 서해는 뻘이 쫙 나갔다. 남해가 그 다음이고 동해는 가장 적게 들고 적게 타죠. 동해는 항상 낚시할 때 큰 나오리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동해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진짜 동해는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 남해나 서해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 물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오늘 물대는 물대표를 보면 이제 물대를 봤어요. 오늘 딱 봤는데 오늘 봐볼까요? 그러면 기준점이 이렇게 있어요. 다 측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달을 보고 야 달이 보름달에 됐더니 물이 물속이 빠르더라 물이 많이 찼다 많이 빠지네 이렇게 깨달은 게 물대표라는 거고 그냥 과학적인 원리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우리가 항상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조속표예요. 아까 말했던 조속표. 그러니까 조속표는 한림왕은 이때에 금은의 언제쯤에는 물이 2m 30 들고 2m 20 빠지더라 이런 거 과학적으로 평균표가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신창은 작은 폭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한림왕을 보는 데거든요. 한림왕 걸 딱 보잖아요. 항상 만조가 두 번, 간조가 두 번이고 물이 꽉 차고 두 번 빠지고 근데 보니까 물이 13물이에요. 자, 1물부터 13물인데 제주도는 14물대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13물 다음에 15물 하면 그냥 편할 텐데 꼭 물이 안 가는 거를 조금이라고 표현해요. 다음을 눌러볼까요? 조금이라고 하죠. 맞죠? 13을 다음에 조금.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1.